안녕하세요. 가야액입니다. 오늘은 동해남부선 통일호 월내발 부산행 1341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부산 지역에서 운행하던 통근형 통일호로 당시 해운대 기장과 부산을 오가던 노선과 함께 존재하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경계지점인 월내까지만 운행되었으며 통일호가 폐지된 이후에는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근 열차로 전환되어 남게 된 노선이었으며, 많은 세월이 지난 현재는 광역전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래 부산 간 통일호는 하루 2왕복 운행하였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원래 역사의 모습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소재에 있으며, 전형적인 시골 간이역의 형태인데요. 당시 동해남부선은 단선 비전철로 운영되었으며, 이 역에는 통일호와 단거리 무궁화호만 정차를 했었는데, 현재 원래역은 광역전철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울산 방향으로 본 모습으로 승강장에는 통일호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요. 이 열차는 경주발 원래행 1349열차가 운행을 마치고 울산역으로 회송하기 위해 출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승강장에는 부산행 통일호 1341열차가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선판은 아직 돌려놓기 전의 상태입니다. 열차는 원래역을 출발하고 좌천역을 지나 일광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광역은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역사와 본선의 승강장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다음 역인 기장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기장역은 당시 무궁화호와 통일호가 정차했으며, 현재는 광역전철 및 무궁화호와 ITX 모함이 정차합니다. 열차는 송정역을 지나 다음 역인 해운대역에 정차 중입니다. 당시 해운대역은 새마을로부터 모든 여객열차가 정차하였으며 해수욕장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현재는 북쪽으로 이설되어 신해운대역으로 운행 중이며 이설과 함께 접근성이 떨어져 예전만큼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여러 역들을 지난 열차는 안락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락역은 임시 승강장으로 통일호 중에서도 부산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통근형 통일호만 정차를 했었는데요. 승강장에 있는 키로정표에는 부산 진역 기점 11.8km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차는 다음 역인 동래역에 정차 중입니다. 동래 역사의 모습으로 당시 동래역은 무궁화호와 통일호가 정차했으며, 현재는 일반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이 되었는데요. 이 역사는 현재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래역을 출발한 열차는 여러 역들을 지나 부산진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역은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그리고 우암선이 만난 역으로, 당시 부산진역은 통일호와 경전선 및 대구 부산 간 무궁화호가 정차를 했었는데요. 선로 건너로 경부선 하행선 승강장이 있었으며, 역사와 붙어 있는 승강장은 경부선 상행선 강장입니다. 열차는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승강장은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신설된 승강장으로, 물론 공사 중인 상황이라 임시 형태로 사용하였는데요. 승객들은 모두 내리고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두 차량에 편성되었던 9523호 디젤 동차입니다. 당시 CDC 동차는 네 가지의 도색 형태가 존재했었는데, 이 열차는 전량 꽃동산 도색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